근데 그 양아치가 겁나게 살아볼 기회를 잡은 셈이지. 구애하는 태혁, 그 둘 사이에선 이수현. 내가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? 그럼 다 들어줄 거야. 뭐 놀아달라면 놀아주고 같이 자자면 자주고. 내 권력과 부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. 그래서 그는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다. 널 받아들이는 건 일종의 거래야. 널 받아주는 조건으로 난 장회장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.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섭섭하지. 내가 시키는 건 뭐든 한다고 했지. 하루를 방탕하게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찾아든 정우. 묘한 관계에 쌓이게 된다. 그런 감정이 든 건 난생 처음인데. 네가 그 여자의 마음을 가져다줘. 그러나 수현과 같은 꿈을 꾸고 싶었던 태혁은 참 수현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. 원하면 안부 전해줄게. 잠깐 쇼는 더 있습니다. 이완의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. 여성 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지성의 멋진 남성미. 태양을 삼켜내는 팀워크가 있다. 위험한 난관이 도사렸던 아프리카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바로 팀워크. 드라마 촬영 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친해졌어요. 사이클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사이클을 해봤는데 저희 집에서 한 양평까지 갔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9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정말 웬만해선 체력으로 뒤지지 않았었는데 지성이 형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. 뒤지지 않았어요.